오늘 국회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물가를 잡겠다며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죠. 그런데 막상 장바구니 물가를 묻는 질문에는 애를 먹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물가 상승이 앞으로 1, 2년 계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최근 4%대로 치솟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좀 인기는 없더라도 시그널을 줘서 물가가 더 크게 올라가지 않는데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실물 경제와 서민 고충을 체감하지 못하고 이론만으로 접근한다는 질책도 나왔습니다. 혹시 요즘 무, 배추, 양파 가게 아세요? 모르죠. 개별 가게 모르죠. 후보자님은 가슴이 없고 머리로 답변하십니다. 총 학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로 한 20억 6천만 원. 중산층 서민들 이런 것을 가슴으로 느껴가면서 한국은행을 잘 컨트롤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대학 학비가 요새 1인당 한 7만 불, 8만 불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비쌉니다. 제가 가슴 깊게 새기고서 정책을 하도록 하고요.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 LTV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른 규제 완화 정책들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대출 규제 정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